안녕하세요. 맛칼럼니스트 김윤진입니다. 집에서도 쉽게 따라하고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, 혼자 밥 먹어야 되는 분들 편하게 맛있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조리를 요리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. 오늘은 순두부입니다. 순두부요? 네. 순두부는 집에서 맛 잘 안 나던데. 그래서 양념장 사다가 이렇게 섞어서 드시면 안 되고요. 네. 저번 방송 보신 분들은 네네. 그것만 따라 아시면 이것도 할 수 있어요. 아. 닭게장하고 기본 베이스는 같은데 대신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. 그렇죠. 집에서 요거 배우면 임성근 조리장님 거 배우면 순두부 전문점 조그맣게 하나 낼 수 있네요. 약속? 네, 약속. 다 털어놓기. 네. 자, 첫 번째. 포인트는 새우젓이에요. 포인트. 네. 그래서 네. 오늘은 제가 소금하고 간장으로 가능하겠지만 네. 여러분들께서는 집에서 드실 때 네. 이 뚝배기 양 하나에 새우젓 반수저만 넣고 하세요. 반 숟가락. 예. 뚝배기 하나에 반 숟가락. 예. 반 숟가락은 딱 간이 딱 맞. 간이 딱 맞다. 그렇죠. 다른 거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? 안 넣어도 됩니다. 예, 오징어. 오징어예요. 오징어 있으니까 그냥 오징어로 할게요. 예, 예. 아, 칼침. 임성근 예. 칼침이에요. 어슷어슷. 예,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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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모양도 있고. 이게 또 다이아몬드로 갑니다. 아, 이게 이제 뜨거운 국물 만나면 꽃처럼 피는. 그렇죠. 아, 임성근 칼침. 이거 예. 여자친구 앞에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. 식용유예요. 반 스푼 정도 넣으시고요. 네. 참기름도 한 반 스푼. 고춧가루를 볶을 때 포인트는 참기름을 미리 넣어도 된다. 그렇죠. 고춧가루도 시중에 파는 그냥 집에 있는 거면 돼요. 네. 네. 넉넉하게 한 숟가락. 네, 아 올라온다 올라온다. 새우젓 있으면 새우젓을 넣으세요. 요 원래 순서는 새우젓이에요. 한 컵. 예. 임성근 조리장님이 지금 종이컵으로 하나니까 200ml를 넣어주셨어요. 그렇죠. 순두부. 순두부를. 이것도 그냥. 마트에 파는 거예요. 마트에 파는 겁니다. 그죠? 드실 때도 조심하셔도 돼요. 예, 튀어요, 튀어요.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한 3등분 정도 넣어주시면 숟가락으로 이래야 안에까지 순두부 하나 집어넣고 오징어를 뒤늦게 넣습니다. 야채는 끔 늦게 넣어주세요. 송송 쓰세요. 송송. 네, 그렇게 쓰지 마시고. 송송. 반 주먹 정도입니다. 반 주먹 정도. 양파는 한 8분의 1쪽 정도입니다. 고추 3분의 1쪽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. 꼭 새우젓으로 간을 하시기 바랍니다. 새우젓으로 반드시 새우젓으로 간대라. 소금을 한 4분의 1 숟가락 네. 정도. 고추 넉넉히 넣어야 돼요. 네. 찌개나 탕 국은 네. 간장이 꼭 들어가요. 감칠맛이에요. 감칠맛. 이렇게만 네. 봐서는 시중에서 지금 한 7,000원 선 정도. 오늘 재료 얼마나치 갖고 오셨어요? 오징어 빼고. 오징어 빼고. 한 1,000원 되겠습니까? 이렇게 해서 팔팔팔팔 끓어오르죠. 원래는 새우젓인데. 네, 원래 새우젓 들어가면 정말 맛있어요. 원래는 새우젓인데 네, 오늘은 죄송합니다. 제가 네. 새우젓도 못 챙겨서 이렇게 해서 어떠십니까? 아 이렇게 맛을 내는구나. 자 이렇게 해서요. 네 한번 때리고 불 끄세요. 불 끄고. 예. 제가 계란 하나 또 그냥 아 위에 가위로다가 가위로 싹 해서 새우젓으로 간을 하는 게 포인트다. 새우젓 간 넣으면 정말 기가 막. 알겠습니다. 맨 위에 이쪽 맨 위에 살짝. 깨까지 올리고 어우 순두부는 새우젓이다. 오늘 요리 완성입니다.